안녕하세요. 송경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유튜브 팬분 초등학생하고 지금 같이 낚시를 마치고 오늘 고기는 꽝했습니다. 고기는 꽝했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저 비율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짬뽕이거든요.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많이 사줘. 많이 사준다고? 네. 나는 다른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하고 틀리다. 아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네. 나는 유튜브 팬분들을 내가 같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아, 네. 유튜브 팬분들을. 그런데 한편에 보면은 물건을 내가 사도 아까 찍어둔 그걸 많이 봤지. 네. 그거는 내 거다 생각 안 해. 팬분들 거다 생각. 근데 내가 민대 섭섭물체 하나 해가지고 줬잖아. 네 돈 주고 사가지고 네 다른 사람 매주겠나? 웬만한 사람 그게 안 해. 안 해주지? 내 생각에 하나에 얼마나 써고 얼마나 써는데 한 5,000원일 것 같은데. 5,000원 간다. 네? 5,000원 돼요. 다음에 네. 만약에 낚시 때도 사러 가고 싶으면 네. 낚시점에 가서 사지 말고 나하고 네. 같이 주문을 한번 가져올 수 있느라고 전화를 해. 가격 차이가 네. 일반 낚시점하고 면책도 차이가 이게 한치예요? 이거 안 또 꿈이야. 아니, 꿈이에요?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재밌게 하는 건데? 네. 물 드릴까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했기 때문에 네. 안 먹고 낚시에 아직 가지고 있으면 안 먹어서 지가 골뱅이더라. 그거는 몰라. 저 어제 공수해서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한 6시쯤에 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고 딱
마인드가 뭐냐면 아 미키 단점이었네. 근데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배고픈 일은 뭐였어요? 그때가 항상 시중이었거든요. 그냥 전혀같이 따뜻한데 있는데 들어오면 굴려. 여름 되면 아픈지는 몰라. 오랫동안 낚시를 하다 보면 몇 개 있을 때가 있어. 요 밑에. 요 손톱이지. 네. 손톱 바로 요 밑에. 요런 데는 또 괜찮아. 여기가 동선 걸려. 딱 여자니까. 손톱 바로 밑에가. 지금 겨울에 낚시하다 보면 더 느려져요. 동상 걸린다고 낚시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 신경도 안 했어요. 그런 말은 백구하면 더 손해봐요. 백구를 안 해야지 그게 말이 취소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낚시 많이 한다고 뭘 하죠? 지금 여기에서 먹방을 하고 있대. 먹방 촬영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마음 놓고 뭐 보겠습니다.